정말 여성 안전 지키겠다. 여성이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다.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마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포가 굉장히 안전한 공간인 것처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포가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인데요. CCTV 그리고 비상벨은 서울시에서 최하위 등급 5등급입니다. 여성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CCTV 비상벨 5등급 받아놓고 국회의원들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저 오연주 여성 1인 가구 얼마나 됐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CCTV 비상벨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CCTV 비상벨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10수년간 스토킹 범죄 처벌법 국회에는 계류만 되어 있고 국회의원들 이 문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말만 여성 안전 지키겠다, 여성이 안전한 동네 만들겠다고 하고 여성 안전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국회의원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텔레그램 N번방 입법할 때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 컴퓨터에서 그런지 자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일기장이 혼자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을 놓고 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물론 퇴출되어야 하지만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나중에 하겠다, 여성 안전 지키겠다 이 공약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의당이 국회에서 하루라도 선거를 쉬고는 법 만들자고 하니까 대답하는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의 빵점 수준입니다. 나중에 하겠다 이 말 절대 못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지 맙시다. 지금 당장 정의당을 지지해서 텔레그램 N번방 해결하고 여성 안전 지키는 그 길에 반드시 기호 6번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